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사의 통치 후반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날마다 성경 역대하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아사는 우리가 앞서 늘 살펴봤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잘 따랐던 그 모범적인 왕으로서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유다를 다스리려고 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까지도 우상을 섬기자 폐위를 시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복이 무엇이었느냐? 두배 이상의 전력이 차이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또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한 왕으로 비춰졌던 이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는 그의 앞전 행보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니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바아사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늘 아사 왕과 라이벌 관계였고 늘그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15장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이 바아사가 어느 날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사 왕이 취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평생 동안 그가 해왔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그러한 해결책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벤하닷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둘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정을 깨고 이 아사가 이제 벤하닷에게 북이스라엘과의 협정을 깨면서 그들을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가 지급하는 것이 은금을 갖다 주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냐 하면 성전과 왕궁에서 쓰던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전략은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협정을 깬이 아람
군대는 이 북이스라엘의 한두 곳 성을 점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바아사는 아사를 대적해서 지으려고 했던 그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을 건축하려다가 건축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근처에 그 성을 지으려고 했던 건축 자재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성읍이 건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틈을 노려가지고 이 아사가 그 성읍에 라마성을 지으려고 했던 그 재료를 훔쳐서 이제는 이 대신에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외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 성읍을 건축할 재료도 없고, 그 바하사의 위협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던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작전에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승리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에게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분명 아사 왕은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 화평을 누렸고 모든 전쟁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통치 가운데에 전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싸우시고 그들이 공궁한 중에 건지시고 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그 다른 외세의 세력의 힘을 빌려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해결책만 우선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그 아사 왕에게 주신 평화를 없이 하고 이후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평소 같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섣부른 판단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을 또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그들 삶의 중심으로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을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선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9년에 그의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역대하서 16장 13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했느냐? 바로 의원들의 도움을 더 크게 의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일관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아사왕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면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큰 평안의 축복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는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승리 때에 교만하지 않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기울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말년에는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일관성을 처음과 같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늘 요구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일평생 그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경외하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왕위를 이어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평함이 유지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아사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를,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에 더욱더 익숙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그때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